샬롬 샬롬. 미주일학 교구의 루스킴입니다. 인터내셔널 필라델피아 서울 김포 영광교회 31주년, 13주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신 코뿔소 박영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미주일업 해외 기도 용사들은 코뿔소 TV를 통해 늘 함께 하면서 이 현장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국 가면 가고 싶은 1번지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날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용사님들께서는 사실 영상을 찍고 또 찍고 보내주시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이에 면사포를 써보고 화관도 써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마음이 막 설레이고 즐겁고 신났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상황상 면사포를 평생 못 써봤는데 이번에 써봤다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향한 마음들이 모여서 태평양을 날아왔고,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모두 이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해외 각자의 워룸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하며 날마다 전진하고 계신 미주유럽 교구 기도용사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주유럽교구와 부부오교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미주유럽교구 모든 용사님들 지금 계신 자리에서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 비전을 향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코뿔소처럼 돌파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밤낮 쉬지 않으리. 기뻐해 마라나타, 영광의 왕 되신 주를 마라나타, 경배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전능의 왕.